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인덱스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 볼 생각인데요. 지난번에는 인덱스에 대한 원리와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인덱스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오더라는 테이블에 인덱스를 한번 생성을 해볼 건데요. 인덱스를 생성하기에 앞서서 이미 생성되어 있는 인덱스가 뭔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오더 테이블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스키마가 보이게 되고, 인덱스 탭을 클릭을 하면 생성되어 있는 인덱스가 보이게 됩니다. 제가 테이블 생성을 할때 PK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PK 컬럼이 하나 보이게 되고요. 오더 넘버라는 컬럼이 PK 컬럼으로 잡혀 있죠. PK 컬럼 제외하고 다른 컬럼에 인덱스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선 해당 테이블을 셀렉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별 프롬하고 스타벅스 오더 셀렉트를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레그 네임이라는 컬럼에 인덱스를 한번 생성을 해보려고 해요. where 레그 네임은 봄이라는 파트너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봄이라는 데이터 나왔는데, 실행 계획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면은 테이블 엑세스풀 풀스캔을 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웨어 조건으로 쓰인 레그 네임 컬럼에는 인덱스가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풀스캔을 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쿼리를 인덱스 타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덱스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생성문은 create 인덱스를 하고 인덱스 명을 만들어줘야 돼요. 보통은 이제 IDX로 시작되는 거를 많이 네이밍으로 쓰고요. 스타벅스 오더 테이블이니까 뭐 스벅 원 이렇게 네이밍을 해줄게요. 그리고 온 테이블명 스타벅스 오더 그리고 가로하고 컬럼명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실행하면 생성이 되었죠. 그럼 아까 그 스키마 있는 대로 가서 생성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IDX SB1이라는 인덱스가 생성이 되었죠. 그리고 컬럼은 레그네임 단일 컬럼으로 된 단일 인덱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거기로 가서 이 쿼리를 한번 실행을 해보고 실행 계획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을 해보면 네, 아까는 테이블 풀 스캔이었는데 지금 인덱스 레인지 스캔을 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해당 인덱스는 IDX SB1이라는 인덱스를 탄 거예요. 이렇게 옵티마이저가 알아서 인덱스를 타게끔 실행 계획을 만들어 줬는데요. 만약에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셀렉트 문 뒤에다가 힌트를 박아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덱스 그리고 테이블명 스타 박스 오더 그리고 인덱스명 IDX SB1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면 이게 오라클 힌트거든요. 스타벅스 오더라는 테이블을 셀렉트 할 때는 무조건 IDX SB1이라는 인덱스를 타게끔 하라 라는 힌트예요. 이렇게 명시해주고 쿼리를 실행해줘도 인덱스를 타게 됩니다. 탔죠? 인덱스 레인지 스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된 인덱스를 삭제하고 싶다, 드랍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명령어가 드랍 인덱스 IDX SB1이라고 해주면 삭제가 됩니다. 아까 스키마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네, 삭제가 된게 보이죠?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인덱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상 오라클 힌트를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옵티마이저는 기본적으로 최적의 실행 계획을 도출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덱스가 타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알아서 타게 되어 있어요. 저번에 인덱스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옵티마이저는 CBO라고 해서 실행을 할때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풀 스캔을 하든 뭐 인덱스 스캔을 하든 다 알아서 해줍니다. 다만 한 테이블에 인덱스가 너무 많이 생성이 되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옵티마이저가 가끔씩 미쳐가지고 판단 미스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힌트를 사용해서 이 인덱스를 꼭 타라고 쐐기를 박아주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